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0편 4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예,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서 깃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군대로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경지의 위치와 진영의 배치 순서, 방향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장에서 이 깃발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을 치되 그들의 군대대로 자기 깃발과 진영 곁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가 뜨는 쪽 동편, 이 동편에는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진영의 깃발이 개양되었어요. 반대쪽 서편, 장자권을 지닌 에프라임 지파 진영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남편에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 진영의 깃발이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위쪽 북편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종이 있었죠. 빌하, 이 빌하의 첫 태생 단 지파 진영의 깃발이 높이 올려졌어요. 이때가 기원전 1490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60년 뒤인 기원전 1122년경에는 중국의 고대 국가 주나라에서 왕이 깃발을 앞세우고 다녔다는 내용이 세속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기원 후 660년에는 어떤 제후가 이 왕 앞에서 감히 그의 깃발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제후들의 깃발이 있으면 왕의 깃발인 것인데 이 제후들의 깃발은 당연히 왕의 깃발보다 낮춰야겠죠. 자, 이렇듯 깃발 중에서도 왕의 깃발은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왕실 깃발이 지나갈 때는 왕에게 직접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그런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깃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전차나 코끼리 등에 실어서 모든 존경과 예우를 갖춰 운반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지만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국기함이 있었잖아요. 국기함. 국기함에다가 국기를 이제 잘 개워서 넣잖아요. 보관하잖아요. 예우를 당한 것이죠. 이렇게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 사용되던 깃발은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전파됩니다. 그런 가운데 흰색이나 노란색 또는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의 이 비단 바탕에 금을 가늘게 뽑아 만든 실로 코끼리나 황소 등을 화려하게 수놓아 만든 깃발도 등장했어요. 초기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자주 등장했던 깃발이 인도의 이런 화려한 깃발을 모방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깃발의 형태가 매우 단순해져서요.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나의 색깔로 된 단순한 깃발이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국기를 처음 사용한 것은 중세 암흑시대와 르네상스 때였습니다. 14세기, 15세기 그 정도죠. 그 당시에는 지배자들과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수호 성인을 상징하는 깃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토를 표시했다 그래요. 중세 말엽에 이르러서는 깃발이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어떤 도시, 단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상인들이 결성해서 만든 동업자 조합, 길드라죠, 길드. 이 길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깃발이 만들어졌는데요. 검은색 깃발은 한때 해적들을 상징했고요. 노란색 깃발은 전염병의 신호, 흰색 깃발은 휴전이나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국제연합, UN을 상징하는 UN 깃발이 있고요. 혹은 유럽연합 깃발, 적십자 깃발, 나토 깃발 이런 등등의 몇몇 주권 국가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이 단체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의 깃발들도 등장이 됩니다. 특히 깃발은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체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이 깃발이 첫 번째 공격 목표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깃발을 내리는 것 자체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깃발이 쓰러지면 패배나 혼란을 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뭐 깃발을 뺏게 한다든지 혹은 상대팀 진영에 그 깃발을 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이 적들의 핵심 기지를 점령했을 때는 일반 보병들이 들어가서 직접 깃발을 꽂거나 개항대의 깃발을 개항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죠. 이곳의 영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타임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개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해요. 일본 이오지마 섬에서 일단의 미국 군인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꽂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100개 사진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죠.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19일 미국 해병대가 일본 이오지마 섬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됐죠. 전투 개시 4일째인 23일에 미 해병대 1개 소대 전체가 이오지마 섬 남쪽에 위치한 이 스리바치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다가 6명의 미군 병사가 미국의 성조기를 꽂았어요. 이후 전개된 전투에서 이 섬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6,821명의 전사자와 21,865명의 부상자 생긴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거죠. 러크만 목사님의 자서전인 이 썩지 않을 면류관,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육군 보병 장교로서 맥아더 사령관에 부하였던 러크만 목사님은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얻은 이오지마 섬과 오키나와 섬을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돌려주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아주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전역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오지마 섬에 개항된 미국의 성조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영토에서 휘날린 최초의 외국 국기였다 그래요. 이 깃발은 일본군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동시에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었어요.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깃발로 상징되는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전쟁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과 싸운 전투죠. 이 전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싸운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였어요. 당시 이 위대한 승리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불렀어요. 이 여호와 닛시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를 보니까 17장 16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높이 개양된 깃발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뭐 깃발을 든 게 아니라 높이 개양된 깃발은 전사이신 주 하나님의 적들을 향한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던 것이죠. 그 전장의 하늘에서 높이 나부낀 깃발은 적들과 싸워 이기시는 주님의 위대한 승리의 표식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깃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깃발들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위험 있는 군대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의 깃발이신 주님을 따라 전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치열한 전장을 용감하게 누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개양하고 용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다니엘 휘틀은 우리 모두 왕의 기수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받은 십자가의 군기를 굳게 잡고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찬송을 통해 재촉했어요. 해리엇 워터스는 행군을 위한 나팔이 울리고 주님의 호령이 떨어지면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라고 노래했습니다. 조지 더프필드도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고, 윌리엄 셔위는 주님의 깃발 아래 뭉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촉구했어요. 자, 이렇듯 깃발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 아래 뭉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행동 기준과 행동 표준이 돼요. 그래서 깃발을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깃발의 의미도 있고 표준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전투하러 나갈 때 반드시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등에 깃발을 꽂든지 손에 들고 가든지 반드시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을 든 기수들은 전장에서 항상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의 눈에도 가장 잘 띄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적들의 타겟, 적들의 표적이 되었던 일종의 자살 보직이 깃발을 든 그 보직이었다 그래요. 결국 첫 번째 기수가 총에 맞아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수도 총에 맞아 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뒤여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깃발을 드는 기수의 임무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이 남아서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그 기수의 임무는 지속되는 것이죠. 진리의 깃발을 드는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깃발을 드는 순간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깃발을 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의 깃발이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용기는 우리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보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늘 강조하고 얘기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용기를 발휘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용기를 발휘할지 말할지 그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기는 오직 무언가가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위대한 덕목입니다. 두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용기가 의미가 없죠. 진정한 용기는 비록 두렵고 무섭고 떨려도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대적들을 훨씬 더 능가하시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 힘, 그건 바로 진지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승화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용기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던 인자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전 인류를 대신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그 진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 기도를 철회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겁니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진노의 잔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 것이죠. 또 앞서 언급했듯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깃발이신 주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며 찬양했을 때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아말렉과 용감하게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론과 훌의 협력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높이 들고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듯이 전신 갑옷을 구성하는 무기 중 한 부분인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싸운 것입니다. 깃발은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에 꼭꼭 숨기고 감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깃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이 개양해야 돼요.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리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또한 이곳 성경 침례교회, 곧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집결지인 이 교회에서 배운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어느 장소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의 깃발을 드는 기수의 임무가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임무를 다른 성도들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모두 다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의 정체성,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적들을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깃발을 들다가 힘이 빠져서 깃발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론과 훌이 그랬듯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야 돼요. 혼자서 들기 힘들면 함께 들어야 돼요. 둘이서도 힘들면 셋이 모여야 됩니다. 셋도 힘들면 넷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드는 진리의 깃발이 더 견고하게 나부길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보다 여러 사람들이 들고 있는 여러 개의 깃발들이 함께 모일 때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힘과 응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여름 순회 때 모이잖아요. 성경 핵심 강연회 모이잖아요. 선교조간 때 모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미약했던 힘도 더 강해지죠. 서로 간의 간증을 추행해보면서 더 힘을 얻죠.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의 깃발이 나붓기는 그 어느 곳에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깃발 아래로 뭉쳐 있어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높이 들어 올려진 이 진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거든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이번에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침공이 했잖아요. 전면전이 벌어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비군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즉시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늘 다 내려놓고 즉시로 그만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몰려들었어요. 3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스라엘 정예군, 원래 정식 군인들은 18만 명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집단은 불과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변 지역,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빼앗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 신념 속에서요 다 모이드는 거예요. 이 동원령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도망가죠. 참전 안 하죠. 목숨을 걸 들어온 거예요. 18만 명의 이 군인들 중에는요 33%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예비군 들어온 사람을 보게 되면 95세의 고령도 있었어요. 이 95세의 이 노인은 예전에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참전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지키러 왔어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만왕의 왕이요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이나 마음속 생각, 입술의 말로는 그치면 안 돼요. 입술의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과 실행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만 무성한 데 있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침례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잡다한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전국에 있는 12개의 성경 침례 교회는 한글로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 한글 킹제임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유일한 교회들인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권위가 있는 전당이요 최정의 군사들로 구성된 군사 집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전파하고 배운 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고 있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나 목사처럼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짝퉁 교회, 짝퉁 목사, 짝퉁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쓰시지도 않는 무자격자들이에요. 우리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그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나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수된 이 성경을, 이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사수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 전수된 이 말씀, 이 성경, 이 지식을 헐값으로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온전히 사수하고 존중해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에 따르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권면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를 팔아넘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한 전투를 포기하고 높이 개양된 진리의 깃발을 제멋대로 내림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세상에 내다 버리는 사람들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인들은 깃발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애국가, 그들의 애국가를 그들의 국기인 성조기에 빗대어서 성조가라고 불러요. 깃발도 성조기, 애국가도 성조가.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오 성조기여, 그대는 여전히 그 숭고한 깃발을 휘날리고 있도다. 자유의 땅,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서 라고 미국의 애국가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유대인들 보니까요 막 몰려들잖아요. 어디 영상을 봤는데 이 아파트에서 자기네 국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보통 애국가는 어떤 특정한 뭐예요? 모임에서 부르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예비군들이 막 들어오는 공항에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함께.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민족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애국가는 프랜시스 스캇 키라는 한 미국 시인이 어느 요새에서 휘날리고 있던 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해서 썼던 시에서 유래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러크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때 미국에서는 국기가 거리를 행진하면 모든 사람이 모자를 벗고 경례를 했다.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국기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왜 우상 숭배예요? 이런 현상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전쟁에서 악착같이 싸울 수 있겠는가? 전장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다면 다른 나라가 미국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나라가 이 나라 다 집어먹죠. 그들은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동기인데 우리는 그러한 동기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배교한 라오티키안들의 교회 시대는 많은 것들이 상실된,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잔인한 시대입니다. 중세의 암흑시대는 저리 가라예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 영적 감각이 상실된 시대, 바른 성경과 진리와 성경적 가치가 상실된 시대,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복종이 상실된 시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상실된 시대, 높은 곳으로부터 온 능력이 상실된 시대, 복된 소망, 거룩한 성별, 순교자의 정신과 자세, 선교와 구령의 열정이 모두 다 상실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만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군분투의 현장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몸으로 하기 어렵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 똑같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양심상, 그리스도의 양심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니는 양심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의와 사랑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확 치신 것이죠, 전 세계를.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경이 성도들의 호흡과 더불어 성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성경 자체의 생명력에 달려있다. 그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손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방해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성경의 권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의 가치와 생명력은 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사용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건.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도가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데도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른 성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성경을 지킨 사람은 누구이며 성경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방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성경이 훼손되었는데도 그 성경으로 개인의 믿음을 구축하는 데 이상이 없던가? 틀린 성경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이상한 것이다.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어 킹제임 성경이 독보적인 성경의 권자를 지켰듯이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이 땅에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으로 독보적인 성경의 권자를 지킬 것입니다. 개역성경, 개역개정판은 물론이고 흠정역 역시나 과거의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도서관 선반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위해 쓰레기통 같은 곳에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요. 단순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만 이 땅 8만 개의 교회 안에도 참다운 개혁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교리가 없어요.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개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의 그 가정 안에 그들의 침실과 그들의 서재와 그들의 거실과 그들의 책장에 한글 킹제임성이 들어가고 이 땅의 8만 개의 교회들 안으로 한글 킹제임성이 들어가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들의 눈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제공되도록 그들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장막이 활짝 걷어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진리의 깃발을 들어올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루터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출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을 해석하며 직접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자 그랬어. 자, 이것을 오늘날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임무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좋은 번역을 하려면 경건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투철하고 학문적인 훈련도 되어 있으며 세상 경험도 있고 연단된 마음도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 사랑,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은 미국의 한 근본주의 침례교 대학, 침례대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이 불결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변개시켰다는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나의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자, 이 땅에는 1994년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이 성경을 모방한 짝퉁 성경들이 무려 7개가 나왔습니다. 실로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쓸데없이 그런 성경들을 번역하고 출간하라 시간을 낭비한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적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있습니까?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면 뭐하러 번역했냐 이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셔야 돼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겨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무릎을 쳐가면서 아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러한 감격이 날마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이 성경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진리의 깃발 높이 들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 하나님을 진리로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온전히.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선지자 사무엘 역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을 망치는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목사들이 망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들은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습니다. 그들은 눈먼 안내자들이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무지한 교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옥에 묶인 채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해요. 이 나라 교인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에게는 1차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목사들이 문제죠. 왜 변개된 성경으로 그런 교인들을 망치나 이거예요. 왜 가짜 복음, 저주받을 그런 사회 복음이나 이상한 복음으로 왜 교인들을 망치나 이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성경을 설교할 실력이 없고 가르칠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정직하게. 왜 굳이 밥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더 얻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이니 새벽 기도이니 뭐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복받는다더니 오중복음이니 삼중축복이니 귀신론이니 신유집회니 제자훈련이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목적을 이끄는 삶이니 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얻고 나면 그러한 교인들을 자기들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이라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들 가짜 목사들은요, 그들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식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예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짜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 공동번역성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 모두 다 가짜예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는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성경이 심각하게 변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흠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른 성경을 흉내내는 유사품에 불과합니다. 그는 대학 교수예요, 목사예요?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그 누구 이제 한 자매님 신방 때문에 그 자리를 그 교회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는 그 건물 위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그리고 미국 성조기가 휘날려요. 언젠가 며칠간 또 들어보니까요, 그 어떤 대형 교회 같아요.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편하게 쉬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로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닐까요, 진짜? 그렇게 다닐까 싶어요, 그거를? 참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흠정력은 마귀처럼 흉내내기를 잘하는 중국의 짝퉁시장에 걸맞은 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전수된 보존된 말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러크만 목사님이 취했던 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개처럼 짖으라는 것이죠. 짖지 못하는 개는요, 보신땅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짖어야죠. 적들이 왔는데 짖어야죠. 도둑이 왔는데 짖어야죠. 말씀을 빼앗으러 왔는데 짖어야죠.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못 짖으면 물어뜯기라도 하든지. 자, 두 번째 표식. 가짜 목사들은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설교 안 합니다.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주관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구치러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교적부에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죠, 교회 안에다가. 경배와 찬양, 열린예배, 새벽예배, 철야예배, 영화예배, 알파코스, 제자훈련, 단기선교, 사도신경, 주기도문, 크리스마스, 부활절, 불우유돕기, 노숙자 밥퍼주기, 김치 담가주기, 연탄배달, 점심배달, 목욕시켜주기, 동성연애자 및 난민을 보호하는 것 등 다양한 종교의식과 활동, 사회봉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보이는 종교인들만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불교, 이슬람교 그런 것처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쓸 정도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속은 교인들도 바보지만 속이는 가짜 목사들이 더 나쁜 거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사,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 상상이 되세요? 그런 목사와 교회는 이 땅에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 중에는 거리 설교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교인들에게 거리에서 통키타 하나 치면서 화장지나 커피 등을 나누어주라고 한다든지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기는커녕 교회에 나오라는 주보나 행복으로의 초대 같은 교회 홍보용 전단지를 나누어주도록 지시하는 목사들은 가짜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 나라에는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세 번째, 어떤 형태로든지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가짜 목사예요. 100%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탐욕의 막장을 보는 것 같아요.
각종 명목을 기재한 수십 가지의 헌금 봉투나 작정 헌금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교회 입구에 현금 인출기와 헌금을 내는 창구가 은행처럼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11조를 자동 이체시키는 교회도 있죠. 조만간 교회 입구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신용카드를 대고 헌금을 결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등장할 것인데, 이미 유럽에는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짜 목사들의 눈에는 그들의 교인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양이 아니라 그저 값나가는 젖이나 털을 제공해주는 돈으로 보일 뿐이죠.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보시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인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상한 시대, 곧 라오티켄들의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상히 여기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성경들을 쓰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수하고 보존한 한글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약 성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되었고 성경 전체에서 3만 6천 구대 이상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개된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을 쓰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면서 이 성경과 변개된 한글 성경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능구렁이처럼 이상한 교회들의 빌부터 살아가는 흠정력을 쓰는 교회들 역시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동수는요, NIV는 비평하면서도 개역 성경은 비평 안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교회들 이상히 여기십니다. 복음 전도지 한 장 없는 교회들을 이상히 여기세요. 교회 안에 전도지보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더 많은 교회를 이상히 여기시죠. 자,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많죠. 하나밖에. 하지만 복음 전도지는 24종, 그 외에도 6종의 전도용 소책자, 12종의 만화 전도지가 있어요. 이런 교회 보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 유아 세례를 향하는 교회를 이상히 여기십니다. 물침례를 통한 구원,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형태의 교회 국가, 교회의 정치 참여, 행위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짓말, 소위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로마 카톨릭, 설령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행위, 제도권 교회에서는요, 그들 말로는 이제 성만찬이니까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포도주 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정중하게 땅에다 묻습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막 먹어요. 그냥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각종 절기들 지키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도문 낭독, 축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행위들, 자, 이런 것으로 점철된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거 하냐 이거예요. 시키는 거나 잘하지, 시키는 구령은 안 하고 왜 이런 것만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쓸데없이. 뿐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극단적 칼빈주의, 신유, 이상한 기도인 방언, 귀신론, 오중복음, 삼일축복,
긍정적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 이것들로 무장한 마귀적인 은사주의 교립, 성경을 극단적으로 잘못 나누어 가르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알미니안주의,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위트니스 리의 메시지를 최종 권위로 믿는 지방교회, 로마 카톨릭 등의 거짓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회봉사의 앞장서는, 교통봉사의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복된 소망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세요. 자, 그런 이상한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성경 침례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어그러진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요,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이루어서 어그러진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성호 목사님과 럭화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적 지식의 진전과 열매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 상실의 시대에 두 목사님이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면서 마지막 불빛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 역시 두 목사님이 행했던 사역과 열매들을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잘 따름으로써 우리 역시 진리의 깃발을 높이고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이 극심한 이때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탄이 망쳐놓은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고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에요. 이 진리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용기를 줄 것이에요. 자, 성경적인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이 배교의 시대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거짓의 시대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부흥과 대각성을 온전히 이루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개혁과 부흥을 주도하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용감한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해. 이 나라 교회에 뿌리 깊게 박힌 칼빈주의의 누룩을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려 믿음을 파괴하는 칼빈주의의 미혹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들은 틀렸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여 적용하는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적 오류와 폐해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게 공부하려는 신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며 칼빈주의에 물든 이 땅의 교인들의 필독서입니다. 큰 글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며 삭제, 첨가, 변개가 없는 유일한 한글 성경입니다. 하지만 작은 활자로 성경 읽기에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본문 글자 크기 14포인트의 큰 활자로 시원하게 편집되었습니다. 또한 품격을 더해주는 천연 가죽 양장의 표지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선물용으로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이 책들은 말씀보존학회 온라인 서점 또는 서울전화 1665-3743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존학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서적만을 출간합니다.